아, 근 3, 4일을 계속 비가 내리고 안개가 꽉 끼어가지고 풀들이 너무 잘 자랐어요. 너무 잘 자라고, 예, 제가 풀좀 매다가 힘이 들어서 바위에 앉아가, 제가 오늘 차를 한잔 마시면서 잠시 시름을 놓을까 합니다. 너무 뭐 그렇게 힘들게 한들, 예, 무엇을 위해서 하겠습니까? 재물을 쫓던 그런 것들도 다 부질없는 짓이고, 뭐 일반인들이야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3월 초순 후순부터 칙순이 뾰족히 나오더라고요. 보면은 이 칙순을 쪄가지고 한번 쪄서 말려서 이렇게 이제 차를 만들어봤습니다. 향기도 고소하고요. 이렇게 평이하고 부드러운 맛이 난다는 것을 사실은 저도 그동안에 뭐 벼농사 하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차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, 아, 이제는 쉬어가자. 아무리 바빠도 둘러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, 우리가 바쁠 때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도리어 더 일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한 이제 보통 보면은 그전에는 일을 하고 나면, 뭐 과자나 그런 걸로, 커피, 삼색커피, 그걸로 이제 간단하게 차담을 했는데, 이제는 좋은 차 만들어 놓고 그거 우려서 마시고 있습니다. 색깔이 참 곱지요. 예,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. 예, 칙순이 이렇습니다. 칙순은 칙들을 그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. 칙순으로 소주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걸 마시니까 술이 아무리 술을 먹어도 술이 안 취하더라 이렇게 해요. 그래서 이게 보니까 칙이 뭐 위나 간에 손상된 간에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걸 먹으면은 저는 이렇게 몸에서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열이 나는 것은 내 몸에서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이제 지 영양분으로 활약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,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? 힘든 게뭐 물론 여러 가지 많지만 돈도 있을 것이고, 또 빚을 내서 아파트를 했는데 그것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, 주변의 사람을 인연을 잘못 만나서 그 인연 때문에 힘든 일도 있을 건데, 그것을 너무 마음속에 두고 괴로워한들 그것이 없어집니까? 없어지지 않아요.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. 나를 달달달 볶아서 괴롭히면 내 몸은 너무나 피폐되고 괴로워서 모든 좋은 에너지들을 고갈시켜요. 그래서 그냥 이 지금 이렇게 최고의 내가 안 좋지만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. 희망. 최고의 바닥은요, 최고의 땅굴은 정말 앞이 안 보여요. 한치 앞이. 마치 구름이 꽉낀그 첩첩산 중에서 언제 구름이 걷힐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. 이 구름이 걷히지 않는 건 아닙니다.
구름은 거쳐요. 왜? 내 희망이란 씨앗을 가슴에 묻고 그것을 키워내면 해결이 됩니다. 언젠가는 해결이 되죠. 근데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볼 거라고 하는 그 급한 마음이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. 여러분, 힘드셔도 삼색커피가 아니고 만약에 사무실이나 어디 간다면 조그마한 네컵 하나 들고 다니셔서 그것을 자연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에요. 네컵 예쁜 컵 하나 들고 다니면서 커피보다는 좋은 차 같은 거 아니면 차라리 그게 없다면 생수 한 잔 네 잔에 종이컵 말고 따라 마시면서 쉬어보세요. 쉬고 또 쉬다 보면은 그 속에 진정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힘, 에너지가 나와요. 그러면 나만 힘드냐? 아니에요.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게 힘이 들어요. 왜 그러냐 하면은 나올 때 힘들 숙제를 다 받고 나왔거든요. 그 숙제를 풀어야죠. 근데 그것을 피하려고 한들 피해지겠습니까? 어느 동자가, 어느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. 근데 아이한테 물어요. 너희 아버지 어디가 계시니?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, 아버지는 뒷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만 저 산 뒷산이긴 뒷산인데 너무 뻑뻑하게 우거져서 구름이 우거져서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. 우리 인생이 그래요. 도저치가 한치 앞으로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뻑뻑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어느 날 구름이 찰나에 고쳐요. 그게 마치 겨울의 추위가, 이 추위가 언제 갈까? 이 얼음이, 이 지독한 얼음이 언제 녹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찰나에 녹아요. 제가 작년 겨울이 굉장히 추웠습니다. 나무도 없고 거푸르기 다 주워다가 떼면서 그 겨울을 발발발 떨면서 지냈는데 해동이 갑자기 됐나 봐요. 밤에 12시인데 물소리가 천둥번개가 치듯이 물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참 이상하다. 지금 비가 오나 하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계곡이 정말로 찰나의 해동이 됐더라고요.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? 아무리 힘드시지만 그 힘든 것은 찰나에 녹을 겁니다.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드시겠지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.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모두들 애쓰십시오.